이번 수업부터 자바스크립트 기초 2 수업이에요. 초급 4년차 과정입니다. 자, 커리큘럼 보시면은 초급 3년차에 자바스크립트 기초가 있었고, 그리고 초급 4년차에 역시 자바스크립트 기초 2가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업이 요 기초 2 수업이고, 교재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제 동일하게 javascript.info 사이트에 제공하는 튜토리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 1 수업에서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데이터 타입까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공부했었죠. 기초 2에서는 Advanced Working with Function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룰 텐데, 여기 있는 주제들은 좀 상당히 다소 복잡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초 수준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학습에 예상하는 청중 수강자는 초등학교 졸업반, 중학교 이제 입학하는 정도의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6.1 리컬전과 스택입니다. 리컬전과 스택. 딱 봐도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해 보여요. 뭐 수식도 많고, 그림도 많고, 코드도 많고, 뭐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알고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지금 결코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론부터 얘기를 하고, 원리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샘플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죠. 리컬전과 이터레이션 두 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개념이고, 프로그래밍에서 이게 왜 아주 중요한 개념인지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A, B, C, D, E 다섯 명의 학생들이 있고, 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또 A, B, C, D, E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이 반이 A, 뭐 비둘기 반, 이쪽은 갈매기 반, 그죠? 그러니까 두 반이 각기 코딩 시험을 친 거예요. 프로그래밍 시험을 쳤는데, 이 반 비둘기 반의 성적은 이러하고 갈매기 반의 성적은 이러하다면은 평균이 몇 점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평균을 각각.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먼저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전체를 합한 다음에 그것을 학생 수대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방식으로 하는 방법과 리컬전으로 하는 방법,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터레이션은 한 번을 A에게만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A에게 너와 이반 너가 가서 선생님이 A에게 너와 나머지 청소년들의 성적들을 다 합계해서 나한테 선생님에게 가져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는 자기 성적과, 그죠? 그리고 B의 성적을 합쳐서 합치고, 또 이어서 거기다가 C의 성적을 합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하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equal 하면은 처음에는 sum 해서 sum 할 것도 없죠. 그냥 더하기 하면 되겠죠. 얘 더하기 얘, 그죠? 그럼 168 나왔습니다. 다음에 C한테 가서 성적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 더하기 이걸 한 이걸 C의 성적을 다하면 되겠죠? equal 얘 더하기 얘 됐습니다. 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420이라고 하던 얘 넣고, 이 420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5로 나눠주면 되겠죠? equal 얘 나누기 5 하면은 평균 84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얘들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점수가 몇 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복사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79.2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터레이션 방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고, 선생님이 그냥 A에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A가 B에게 점수를 넘겨주고, B는 A와 B의 점수를 합계를 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그 합계된 것을 C에게 넘겨주면은 C는 이 점수와 자기 점수를 합계해서 235를 내고, 이 점수를 D에게 넘겨주면은 D는 다시 이 점수와 자기 점수를 합쳐서 이게 나오고, E에게 넘겨주면은 E는 그동안의 합계와 자기 점수를 합쳐서 이 점수가 나오죠. 그죠? 순차적으로 땅땅땅땅땅 파도타기처럼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just
one command. 한 번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도 타기처럼 순차적으로 땅땅땅땅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터레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터레이션을 리컬션은 전혀 다른 방식의 논리가 적용돼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리컬션은 먼저 A에게 시키는 거예요. A와 너 뒤에 있는 아이들의 성적을 다 합쳐서 가져와. 그러면 A가 그 말을 B에게 또 전달해요. B는 그 말을 C에게 또 전달해요. C는 D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E는 D는 E에게 전달하고 근데 E는 자기 뒤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성적을 D에게 돌려주고 그럼 D와 E를 합치고 합쳐서 C를 주고 또 C는 전달되어 온 것을 자기 점수 합쳐서 B에게 주고 그 과정이 A로 연결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라인 일방향이죠. 한 방향으로 쭉 진행이 이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그냥 쭉 계산이 진행되는 건데 리컬션 같은 경우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 같은 명령을 한번 A에게 넘기고 A는 B에게 C에게 D에게 다섯 번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tal 5 command 같은 명령이 다섯 번 되는 거죠. A에게 명령하는 내용 이걸 어떻게 좀 적을까요? 보기 좋게 이렇게 적어볼까요? A 전체 개수를 우리가 N개가 있다고 N명의 학생 그죠? 5명 이걸 학생들의 숫자를 N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 A와 N-1 학생 수가 되겠죠. 그죠? 이걸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A와 N-1 A를 빼고 나머지 4명 N-1은 이게 4가 되겠죠. 지금 N은 5입니다. 그죠? 그래서 N equal 5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그럼 이 명령어를 다시 A는 B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와서는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N-1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다시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또 C에게 와서는 이 명령을 또 C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C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다시 C에게 전달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N-1 마이너스 또 1 되죠. 그죠? 그리고 요것을 또 D에게 전달하게 되죠. D에게 전달하면은 A 플러스 D 입장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N-1-1-1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까지 왔습니다. E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E 되면은 얘가 누구예요? 얘는 그냥 E잖아요. 그죠? 얘가 E가 돼버리죠. E는 자기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E가 자기의 점수 100을 E한테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면은 이 점수 D 입장에서는 이 자기 D의 점수와 E의 점수를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그것을 C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볼까요? D는 어떻게 하나요? D는 E가 넘겨주는 점수 여기죠, 뭐죠? equal 이것 더하기 자기의 점수 더하기 이 점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점수를 다시 C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E가 E한테 넘겨줍니까? 얘는 사라지고 D가 점수를 냈죠. 점수 낸 것이 이거입니다. 이 점수를 C에게 넘겨주면 C는 D에서 전달받은 점수 그죠? 전달받은 점수를 자기 점수와 합쳐서 B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C는 이 점수와 자기 점수를 합쳐서 B에게 넘겨주는 거죠. B는 다시 이 점수를 자기 점수와 합쳐서 A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B는 그걸 이 점수 전달받은 점수와 더하기 자기 점수를 합쳐서 340이 나왔죠. 이것을 A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 사라지게 되고 얘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 A만 남았죠. 그죠? 그럼 A는 자기 점수와 N-1 N-1은 뭐예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의 점수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계산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사라지게 되고 계산이 끝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합쳐서 equal 이 점수와 자기 점수를 합쳐서 이렇게 420이라는 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420이라는 게 나오고 이것도 420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점수예요. 둘 다 같은 점수는 똑같이 나오죠. 뭐 평균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리컬전 방식은 명령이 거의 다섯 번이 있게 되고 이터레이션은 한 번만으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리컬전은 어떻게 되나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의 명령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훨씬 더 컴퓨터에게 많은 일을 시키게 되고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터레이션이 훨씬 더 컴퓨터에게 효율적인 방식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스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A에게 시킨 거죠. 그것은 A에게 시킨 명령이 여기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A에게 시킨 명령 이렇게 표현해 놓을까요? 글자는 이렇게.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자기가 받은 명령을 B에게 시키는 거예요. 다시 B에게 시키고 자기는 나 한숨 잘 테니까 너 끝나면 나 깨워 라고 한숨 자는 모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아니군요. 이걸 할까요? 한숨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B는 어떻게 하나요? B는 또 그 명령어를 C에게 시키는 거예요. C, 나 한숨 자고 있을 테니까 너랑 너 옆에 있는 아이들 점수를 합격해서 나한테 가져왔다 줘. 그렇게 하고 B도 역시 한숨 자는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C는 어떻게 하죠? C도 또 역시 D에게 시키고, 그죠? 나 한숨 자고 있을 테니까 너랑 너희 뒤에 있는 아이들 점수를 합격해서 나한테 가져다 줘. 이렇게 하고 한숨 자는 또 모드에 들어가죠. D는 E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D도 시키고 마찬가지 어떻게 되나요? D는 또 한숨 자는 모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E만 남아있는 셈이에요. 근데 E도 누구한테 시키고 싶은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얘는 한숨 못 자고 나 뒤에는 아무도 없어. 내 점수 100이야. 여기 있어. 줄게 하고 D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E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뿅 사라져 버려요. 아예. 이렇게 해볼까요?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럼 D는 100을 받았습니다. 100을 받았으니까 일어나야겠죠?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깬 다음에 자기 점수 85와 100을 합쳐서 점수 185 있죠, 그죠? 이 185를 여기다 딱 기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는 사라지는 거죠. 다시 C를 깨워요. C를 깨우고 계산해서 왔으니까 어떻게 뭐 하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D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C는 다시 185와 자기 점수를 67을 합쳐서 252라는 값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낸 다음에 또다시 B를 깨워요. 자고 있는 B를 깨워서 자, 점수 가져왔어. 252야. 알려주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B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A를 깨워야 되겠죠. 자기 점수를 합친 342를 A에게 전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는 또다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A는 마지막으로 자기 점수와 342를 합쳐서 422라고 하는 이 점수를 선생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답시니까 422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전달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도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게 됩니다. 리셋을 해드릴게요.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죠? 방금 제가 했던 요 그림 그렸던 거 있잖아요. 이걸 비디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이 논리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펑션 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펑션 콜. 펑션 콜이 몇 번 있었죠? 여기 총 다섯 번이 있었죠. 순서적으로. 근데 펑션 콜이 다섯 번이 있는데 다섯 번이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있었어요. 교대로. 펑션 콜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었는데 이 지금 콜된 상태가 이렇게 파란색이라고 한다면은 한꺼번에 다섯 번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떻게 됐나요? 얘가 활성일 때는 나머지가 비활성 상태였고, 그죠? 이 활성 상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는 다시 비활성 상태가 되고, 그죠? 또 얘가
얘한테 넘어가면서 얘는 다시 비활성 상태가 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쭉 끝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뒤돌아왔었죠. 1까지 그죠? 쭉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죠? 요게 이제 리컬전 방식인데 요렇게 쌓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스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택.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던 것은 먼저 A에게 내렸던 명령. 그죠? 그게 스택이 제일 밑에 들어가게 돼요. 제일 밑에 들어가고 다음에 A가 B에게 명령을 넘기죠. 그럼 B에게 넘긴 명령. B는 다시 C에게 넘기죠. C에게 넘기는 명령. 명령들이 쭉쭉쭉쭉쭉 끝까지 어떻게 되나요? 순서대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갔다가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갔다가 다시 O, E가 자기 점수를 D에게, 그죠? D에게 돌려주면서 얘는 이 스택에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팝 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팝 업.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지금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코가 좀 맹맹합니다. 소리가 좀 맹맹하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활성 상태로 되었다가 또 얘도 그 다음번 순서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펑션 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어지는 순서와 그리고 이 콜이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쌓아두는 공간이에요. 컴퓨터가 명령을 받은 자기가 받은 명령을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은 먼저 받은 명령을 밑에다 이렇게 두고 나중에 받은 명령을 위에다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E가 점수를 자기 점수를 D에게 주면은 E는 자기 일을 다 했죠. 다 했으니까 E에게 날라간 명령 그거는 이 명령의 스택에서 빠져나가버리게 되고 그럼 D는 E의 점수와 자기의 점수를 합쳐서 C에게 주는 것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죠. 다 했으면 또 얘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빠져나가는 순서는 스택의 명령이 쌓여있는 순서의 반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빠져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빠져나가면은 전체 연산이, 컴퓨터의 연산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에게 선생님이 합격해 오라고 시키는 것, 그것을 커맨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커맨드가 되고, 혹은 커맨드를 다른 말로 이 펑션 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펑션 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다시 B에게 펑션 콜을 하고 B는 다시 C에게 펑션 콜, C는 다시 D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명령이 땅땅땅땅땅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었다가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는 E부터 해서 E가 먼저 끝내고 다시 그 결과값을 D에게 주고 D는 그 결과값을 받아서 자기가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D, C에게 주고 또 C는 그 결과값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점수를 합치는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B에게 주고 빠져나가는 순서는 여기서부터 하나씩 빠져나가게 돼요. 위에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리컬전 방식입니다. 여러분 메커니즘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코딩 공부를 해 나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요 이터레이션과 리컬전입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실제 코드로서 어떻게 이것을 작성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